KF-21의 성공적인 초도 비행으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. 오는 2026년 실전 배치 때까지 사천 지역에서 시험 비행을 이어갈 예정인데요.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기대만큼이나 소음에 대한 두려움도 작지 않습니다. 국회에서는 소음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. 박성철 기자입니다. 지난 19일 사천 하늘에서 33분간의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KF-21 시제 1호기.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. 하지만 초도 비행을 시작했다는 것은 실전 배치 시기인 2026년까지 반복적인 비행 시험이 남아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 때문에 사천 지역 사회에서는 기대만큼이나 소음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이달 초 마련된 공군 주최 주민 설명에서도 이런 걱정들이 드러났습니다. KF-21이 F-16보다 마오라가 한게더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소음이 그보다 굉장히 그 크기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. 사정이 이렇지만 현행법은 군용 비행장에서 군용기로 인한 소음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해놨을 뿐 전투기 개발과 생산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에 대한 근거는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. 때문에 이대로라면 향후 시험 비행 과정에서 주민들과 방위사업체 간 소송 등 불필요한 마찰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가운데 21일 전투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군소음보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. 하영재 국회의원의 발의로 논의가 표면화된 것인데 하 의원은 특히 KF-21의 개발 성과가 결국 정부 몫이기 때문에 피해 보상의 법적 주체도 방위사업체인 카이가 아닌 정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시험 비행을 하는데 그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모르긴 몰라도 한 2천 회 정도 시험 비행이 추가될 것으로 대강일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. 그리 되면은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뭐 당연한 거고, 그런데 이것을 카이로 하여금 보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죠. KF-21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으로 국내 항공 기술이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.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전투기 연구와 시험 비행 등 어려움을 함께 감내해야 하는 공항 인근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 정책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SCS 박성철입니다.